안녕하세요. 2분 특강 시리즈.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30년 전,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라이브에서 뭐 작은 공연, 큰 공연들 이렇게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녹음실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뭐 밤새도록 녹음을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뭐 특히 이제 라이브 공연에서 이제 뭐 공연 시작 전이나 공연 시작 때나 이렇게 뭔가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이제 이런 쪽에 이런 음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 계셨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이제 경력 20년 차된 분들이 되신 분들도 있고, 뭐 15년 차, 10년 차.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최근에도 20대, 10대들이 이제 제 책을 보고, 제 유튜브를 보고, 제 활동들을 보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어느새 저한테도 이제 하나의 부담이 되고, 그래서 그 부담들이,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제 원하시는 결과들, 그 꿈꾸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한테 이제 부담으로 있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새 뭐 저도 제 안에서 이제 이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는 거고, 그 꿈을 이제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. 현실에 의해서 꿈을 좀 접어두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렌탈 회사 뭐 공연들이 적어지고 막 그러니까 어렵잖아요. 근데 그래서 현실에 이제 현실 때문에 택배도 하시고 뭐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데 어쨌건 우리가 꿈을 가졌으니까 꿈은 이루어져야 될거 아니에요. 저 꿈은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하고 서로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. 그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. 좋죠? 예, 열심히 한번 잘 해봅시다. 화이팅!